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산서원 묘정비 제막식이 2022년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화산서원에서 열렸다. 이날 임채민 사무국장이 사회로, 나림 서부경남 종친의 임성택 회장이 개회선언을 하며 화산서원 묘정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먼저 참석자 모두가 국민의례를 하고 나주임시 종중의 성각자인 회헌공 임대동 선생, 회암공 임종인 선생, 남계공 임회무 선생의 위패가 있는 서원 뒤편 상현사에 봉안되어 있는 곳을 향해 사후향별을 하였다. 이어 진병령 군수를 비롯해 박용훈 의장과 의원들, 광주 임재규 의장, 서울 중앙 화수의 임춘식 회장 등 내빈 소개를 했다. 이어서 임채중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진병령 군수, 진재상 함양향교 전교, 임채규 평의회장, 박용훈 군의장, 임춘식 중앙화수회장 등이 축사를 하였다. 뒤이어 임채민 사무국장이 경과보고에서 화산서원은 임종득 학자의 주도로 1964년에 창립하였으며 그동안 묘정비가 없어 안타까워하다 유림과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발족하여 준비하여 오늘에야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임점택 운영위원이 비문 낭독에서 여기 화산서원은 회헌 임대동 선생을 봉안하고 매년 춘추 중정일에 향례를 모시는 곳인데 후에 회암 임종인 선생과 남계 임희무 선생을 봉안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었고 묘정비 제막식을 하고 2부에서는 임순남 가수가 국악과 자신의 히트곡인 함께라면을 부르며 흥을 돋워주었다. 또한 진주 국악진흥회원들이 부채춤의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고 민요 노들강변, 신고산 타령, 태평가 등을 부르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입춤 공연 후 민요 창부타령, 양산도, 진도 아리랑 등을 공연하며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진행할 화산서원 사무국장 임채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식순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식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식선언은 날인 서부경남 종친의 임성택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화산서원 묘정지 건립 제막식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 향배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나주임시 종중의 승각자이신 해양공 임대동 선생, 해양공 임종인 선생, 남계공 임희무 선생의 위패가 서원 뒤편 상엔사에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향교식 인사로 향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수예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하고 오른손을 엄지에 끼고 공수한 손이 배꼽 위에 닿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을 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배 하면 허리를 숙이시고 흥 하면 허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배 흥 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이끌어가실 진백령 군수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다음은 박영훈 함량군 의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량군 의회 정현철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채석 군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임채숙 군의원님은 여기 수동 맹장을 역임하시고 여성 최초의 사무관 서기관을 지낸 행정가이시고 우리 문중의 보배입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리 3사를 하신 세영재 군의원님 모셨습니다. 임창호 전 군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화산서원에 많은 조력을 해주셨습니다. 이철우 전 군수님 오셨습니다. 요즘
여기에 함량이 있다라는 출간을 책을 출간하셔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박수는 생략하고 호응하시는 분은 일어서서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인사를 하라면 서로 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인사만 하겠습니다. 함량군 유림을 총괄하시는 함량향교 진재상님 오셨습니다. 함량군 유도의 노봉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기서운 이창군님 오셨습니다. 청계서운 김용택 원장님 오셨습니다. 부천서운 박찬택 원장님 오셨습니다. 진주에서 옥선서운 임채근님 오셨습니다. 수동농협 조합장 임종식님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충현 대구 전 교육장님 오셨습니다. 오시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동면 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웅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의 모임인 상납 삼락회 회장님 외에 몇 분이 오셨습니다. 함량교통 양기한 사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종중에서 귀한 글을 해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임시 대종종 팽이의 임채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나주임시 중앙화수의 임춘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대종종 장수홍 임팔도 도유사님 오셨습니다. 대종종 정보관리위원 임유택 유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나주 대종종을 대표해서 나주 광주에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전국코스의 임종계 회장님 오셨습니다. 대전호수의 임종성 회장님, 임종학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화산서원에 관심이 많으시고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목포화수의 임경택, 임태규, 임재상님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주 노안의 GB공화수에서 네 분이, 두 분이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GB공 화수의 임종선 회장님, 임정철 총무님 일어나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GB공 화수에는 우리 도정공 선조님의 아들 삼행제 중 둘째 집안의 자손분들입니다. 약 500년 전에 헤어졌던 행제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소중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진주 경찰서 임종식 전 경찰서장님 오셨습니다. 산청에서 임맹규 대부님 오셨습니다. 또 못 오신 많은 분들께서는 축하화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화산서원 임채종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산서원 원장 임채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저도 강심장인데 약간 메이고 흔들립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사. 오늘 화산수원 묘정비 제막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후손 후학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특히 명거리를 찾아주신 나주임시 대종중 평의회 회장님과 임척유 평의회 회장님과 임춘식 중앙화수회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공사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진백령 군수님, 박용훈 군의회 의장님, 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전 이철호 군수님과 인창호 군수님께서 화산수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화산수원은 고려 충신 72현 중에 한 분인 갑무금의 자손들이 600년 전 이곳 호국승지 연화산 밑에 이주하여 학문과 덕을 쌓아 뼈설에 나아가고 당파싸움의 어지럼 속에 나라를 걱정하며 후학을 가르친 세 분 선생님을 모시고 춘추 봉향하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임대동 선생은 전필자 김종직 서성문화에서 수학하고 조선 3자 유호인 일두 정여창, 한원단 김갱필, 타경 김일손 선생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임실 행감 재직 시 서성인 전필자 선생을 모시고 조선 3절 유호인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고 용류담에서 국태음이란 기우제를 올렸습니다. 사활 5천번 제자들이 피체 되어가는 모습에 스승을 대신하여 80노부를 이끌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임실 행감을 끝으로 물러나 회곡정사에서 후학을 길렀습니다. 그 간단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세상길 몇 번이나 지났던 곳 뱃살을 버리고 돌아와 들에 집을 지었도다. 자취를 감추기가 해곡만한 곳이 없어 해곡은 유림면을 말합니다. 경서에 마음 붙이고 세월을 보내리라. 네, 그 심정을 간단히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해암 임종인 선생은 현 선생과 전필재 선생에게 학문을 배워 가거급제 감직에 봉사하다 어지러운 세상 뺏을 버리고 물러나 산층 모호정에서 후학을 길렀습니다. 남계 이비부 선생은 땅곡서성, 난맹서성 두 서성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천년삼글 이조판수 업계 노진, 지옥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때 함양의 서원을 배양되어 계시다가 남은 창주서원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이조판서 청년 이후배 나조임씨 외손입니다. 자기 부친은 영의정 추등을 받아 지금 그 묘가 효리 뒤에 과성에 있습니다. 구조람 양희 선생, 동문수학하고 임금을 모시는 성지의 책무를 맡아
승병리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국 사후 남맹 선생의 제자로 과거급제 스승을 모시고 갈천 훈 안희행감입니다. 함께 안희삼동을 노래한 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는 자승지 우승지 울산 부사 능주 목사를 끝으로 배설에서 물러나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며 망국정에서 우리 수동 원평이 세평이었습니다. 임금계 망대하고 연산정사에서 후학을 길렀습니다. 세분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후손 후학들은 충여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난시 진주성 싸움 김시민 장군을 도와 큰 공을 세운 기암공 이목 장군은 비롯하여 춘계 임춘계 선생은 묵가급제 23세의 젊은 나이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하셨습니다. 근래 6.25 전쟁 동부전선 공산군의 진격을 저지한 임부택 중장은 국가의 방패였습니다. 민권 국회의원 임창욱 위원, 군부 정치와 민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정의의 판검사 임종욱 판사 분배동의 그때에 있습니다. 임명석 검사, 국군 기무사령관 임재문 중장, 육군 소장 임종천 장군, 청년공무원 임채호, 경상남도 도지사 근한대행은 충효정신 국가사회에 봉사한 우리 고장 우리 서원의 명예입니다. 400년 전통의 하버드대학 교문의 엔터 투 그로 위스는 나올 때 디파트 투 서브 베타 데이 컨트리드 데이 카인드 대학에 와서 지혜를 배워 졸업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자 수비치인 우리 서원의 세 분 선생님의 교육사상과 일치합니다. 유교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화산서원의 교육 정신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묘등비 건립에 노력하신 임채갑 전 원장님 네, 앞에 나와 계십니다. 비문을 작성해 주신 경상대학교 허근수 교수님 오늘 바쁜 일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추진위원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제막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9일 화산선 원장 임채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내린 축사가 있겠습니다. 진백령 교수님께서 지민사와 함께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진백령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제막식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뜻깊은 화산서원 묘정비 제막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엊그제 9대 함양군의회 개원식을 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박용훈 의장님, 정현철 부의장님, 임천숙 의원님, 서영재 의원님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이철우 임창호 정군수님 오늘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양군 유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진재상 정교님, 로봉이 함양군 유도회 회장님, 이창구 남계수원 원장님과 박찬택 구청수원 원장님, 김용택 청계수원 원장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수동면에서 성경천 사금산성 추모위원장님과 우리 임종식 조합장님, 박성웅 면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화산서원의 대대적인 중수를 거쳐 서원의 역사와 기록을 정리하는 묘정비 제막식을 갖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화산서원은 회원 임대동 선생님과 회원 임종인 선생님, 남계 임희무 선생님 등 함양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모신 곳입니다. 세 분의 선생님 모두가 학식과 학덕을 두루 갖추시고 밖으로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하셨으며 안으로는 우리 함양의 후학을 양성하는 데 매진하신 우리 함양의 큰 어른들이십니다. 이 같은 높은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화산서원은 지난 1966년 일반적인 서원과는 다르게 양반가의 주택을 개축하고 사당과 현문을 추가 건립하여 독특한 건축 공간 구성을 완성되어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노후가 된 것을 2013년 함양군에 기부하시고 함양군에서 2014년 서원 관광화 사업 일환으로 10억을 확보하여 화산서원을 중수했습니다. 이때 우리 임채호 전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화산서원의 창건과 중수 과정을 기록한 묘정비를 건립하여 화산서원의 대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조상님의 학문과 덕행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 오신 임채중 우리 화산서원 원장님을 비롯한 중중 구성원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산서원이 지역 유림분들께서 학문을 나누며 조상을 공경하는 지역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폭염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 가뭄도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우리 종중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 건강한 여름 나셔서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함양향교 진재상 정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현직 군수님과 전임 군수님 또 기타 이 문중에 이제까지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여러 그 스님이나 또 문중 일가 친척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러한 훌륭한 행사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긴 섰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양에 지금 서원이 7개 서원이 있는데 그 7개 서원 중에 이 우리 이 서원에 대한 그 정벽비가 제대로 있는 곳이
가디지 않고 남계 또 청계 또 송어 송어가 발음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선생님들의 그 업적을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서원에 놓고 와서 뒤다보고 갈 때 상당히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화성서원에서는 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본선의 그 노력과 또한 훌륭한 선생님들의 그 업적을 제대로 나타나게 나역그룹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원에서 더 발전되고 더 훌륭한 그런 후손들이 나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힘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의 서원의 발전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더운 날씨에 모처럼 모두 와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각 가정에 행복하고 건강을 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나주임시 대정중 평의회의장 임채균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임시 대정중 평의회의장 임채균 인사원입니다. 오늘 무덥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에도 우리 할아버지의 특혜와 문헌을 새기는 요정비 형사에 이렇게 많이 왕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주임시 대표에서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산서원 요정기 건립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요정기 건립을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나주임시 서부경남 종친의 임성택 회장님, 해산서원 임채중 원장님, 임채민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소원의 발전을 위하시고 본 소원의 번영을 위해서 함양군 진병현 군수님 이하 여러 어머니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 새 할아버지의 덕행과 문헌을 영원히 발전적으로 지켜주시기 위한 이러한 발자취를 봤을 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또 올립니다. 진병영 군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양군 정교 임재산님께서는 저희 새 할아버지 휘 임태동, 휘 임종인, 휘 임희웅 덕행과 행장 자료수집을 이렇게 훌륭히 하셔가지고 참 이 요정비에 이 훌륭한 원과 덕행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지상 정교님 감사드립니다. 수십억 세계인이 살아가는 세계인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조국의 수려한 산과 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진 국토 그러나 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시대마다 출중했던 인재들을 것입니다. 한민족 5천년의 역사가 세계의 중심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적 뿌리는 우리 시족인 것입니다. 나주임 씨는 원조 대장군 희 비일에 구세조 관무공 희 탁께서 불사 이군의 결의를 지키며 나주 해진으로 들어오신 게 발언입니다. 이후 현재 63여 년 종가의 틀을 잡고 사신 후 한 대도 떠나지 않고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나주임 씨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곳 이창조이신 11세 도종공 희 유석께서 그의 맏아들 12세 희 상제를 데리고 함양군 유림년 해공리에서를 마련하여 이로부터 약 600여 년 동안 성남 항양의 후손들이 대대로 집동촌을 형성하고 세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산소원에 봉안되신 세 분의 양력을 소개해 드릴까 했는데, 우리 그, 전 그, 인체중 하산소원 원장이 세 분의 양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덥고 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체중 그 원장님의 그 양력을 참고하시고 또 묘준비를 보시면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합니다. 우리 자손은 선조님의 숭고한 능력으로 항상 자부심을 가졌으며 또한 무형의 자산을 받아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선조님을 당당하고 창의한 발자취를 세 번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마음의 양식으로 유훈으로 그리고 스스로에게 승선, 효행, 도덕적 가치관의 확립과 미분양속을 양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나주임 씨 서부 경남 정치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함양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해주신 군 당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나주임 씨 대정부 대표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무더운 더위 잘 이기시고 코로나19가 다시 또 그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도 잘 대처해서 건강하시게 길길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의장님 박영훈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장 박영훈입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서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그 존경하는 임창호 전 군수님께 가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인철 부장님하고 임철석 의원님, 서영재 의원님을 같이 참석하셨는데 저희들이 또 할 일이나 도울 일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사는 우리 저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생략하고 오늘 제막식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그 정치 세대가 바뀌어서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 모든 분들이 이 젊은 세대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향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임시 중앙허수의 임춘식 회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많은 감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하산소원의 행사가 나경임 씨 정치 내에서 주관 행사라기보다도 이 재단은 함양군수 소유고 어떤 면에서는 함양군 4만 명 인구의 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라도 목포에서 무안에서 나주에서 강주에서 전주에서 대전에서 서울에서 아까 보니까 김해 우리 나경임 씨 대표들이 다 참석한 메모리급 행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사에도 바꾸실 건데 군수님과 의원님들도 전부 다 참석한 것은 그만큼 하산소원이 해양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크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해양군으로 우리 나경임 씨가 이주해 온 것은 약 60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본산이 나주입니다만은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나경임 씨가 전국에 성씨가 333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경임 씨가 33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6만 명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경상남북 남북 부산 포항 다 포함해서 약 6만 5천 명이 나경임 씨가 대선을 얻고 그래서 전국에는 26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 큰 움직이로 그렇게 인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재산인 만큼 나경임 씨와 더불어서 하산소원이 명문 초기에 성균관 유학 다 보게 되면은 대학의 기술들입니다. 이 명문 명품 하산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식 회장님은 한남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며 사회학 박사로서 전국 나경임 씨를 총괄지휘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오시면서 우리 나림 광장 시집 120만 원에 대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은 물론 함양의 탑 리더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모든 정치인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분이 축사를 하여야겠지만은 날씨도 덥고 해서 시간상 축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런 행사는 전통 유교식 제법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하나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약식으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은 경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산소원은 임시문정의 임종덕 학자의 주도로 1964년도에 지역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검전략하여 그 시절에 유례가 없는 자금을 확보하여 창립을 하였습니다. 이때 건거지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는 염려를 늘 하시면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서부경남 종친회가 발족이 된 것입니다. 농원 임종덕 선생은 바로 전 원장이셨던 임채감님의 조부님이십니다. 조부께서 창안하시고 부친 임용택 선생께서 설립을 하시고 3대에 걸쳐 이 시호 서원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성을 기록할 만한 묘정비가 없어 그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안타까워하던 차에 유림과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화산성은 영원토록 유교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봉헌되어 있는 세 선생님께서는 청고 근졸, 즉 신지는 청백하고 고상하게 하며 처신은 상가하고 겸손하게 하라는 조문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세 선생님의 삶의 신념은 어릴 때는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때가 되면 훈련이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는 데 전념을 하셨습니다. 개인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운동을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날 물질문명이 완전한 이때에 그 삶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화산서울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우리 문중은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우리 종친들께서도 늘 관심을 갖고 자손 대대로 조선 선조들의 은을 받들어 영속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전택 본위원으로부터 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비문에는 우리의 선조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중 팽년 그리고 본회 운영위원 간사 임전택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비문 낭독을 생략하자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렸더만 그래도 오늘 행사가 그래도 제막식이라서 이때 한번 낭독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해서 더욱 날씨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산서원 묘정비. 서원은 성균관 향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학문과 득행이 훌륭한 분을 사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성인들을 몸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교화의 경험을 하던 곳이다. 여기 화산서원은 해은 임대동 선생을 봉안하고 매년 춘추 중정일에 향례를 모시는 곳인데 후에 해양 임종인 선생과 남계 임희무 선생을 봉안한 곳이다. 해원 임대동 선생 행량. 자는 정숙, 혼은 회원이며 나주임시 14세손이다. 정필제 김종직이 함량군수로 있을 때 문화생이 되어 유호인, 표현말, 정여창, 김갱필, 조희, 김일성 등과 학문을 강론하였다. 늦은 나이에 뜻한 바 있어 1414년 갑오식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용성교수 임실행각을 역임하고 유림년 금골에 회곡정사 강학소를 짓고 후학을 교육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해암 임종인 선생 행량. 자는 미원, 자후, 호는 회암이며 나주임세 15세손이다. 정필제 김종직 선생의 문화생이다. 1486년 백무식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 1498년 무오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성문은 정자, 성균관 학증으로서 한림원에 들어갔다. 1988년에 몽무정을 짓고 춘추로 향례를 올렸다. 남계 임희무 선생 행량. 자는 은실, 호는 남계이며 나주임시 17세 손이다. 남명조식, 당곡 정희보 선생의 문화에서 노옥계, 이청년, 강계암 등과 강론하였다. 1558년 무오백시에 급제하여 성정은 주석, 홍문관 정은, 성균관 학유, 사흥부 집행과 장년, 사관은 정은, 자우 성지, 외직으로 순창, 밀양, 금산, 울산 부사, 능주 목사 등 5억 수령을 역임하였다. 유적으로 만국대와 만국정이 있고 휴학을 양성했던 연상정사가 있다. 화산성 설경위는 1860년에 가급 유림의 반론으로 산청군 금서면 화기리에 강서사를 지어 타경 김선생과 해은 임선생을 배양하려 하였는데 고종 때 서원 해철령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에 청계서원에
회원선생 재항령이 제기되었으나 성립되지 못하였다. 1966년에 유림의 반론으로 임시의 회원공 문중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화산사를 창건하여 회원선생을 봉헌하였다. 1988년에 다시 화산서원으로 이름하였고 1999년 봄에 해암선생과 남계선생을 함께 모셨다. 2014년에 경상남도의 보조금으로 크게 수리하여 나주임시 문중에서 화산서원을 함양군에 기부하여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널리 쓰도록 하고 원장을 임시 문중에서 추대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서원에는 아직 묘정비가 없어 문중의 임원들과 유림이 논의를 하여 비를 세우기로 하였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정성에 감동하고 또 새 선생의 학문과 득행을 담아서 이렇게 짓고 끝에 상과 명을 붙였다. 임시 가문의 새 선생은 바른 학문과 참된 득 갖추었네. 화산서원에 봉헌하여 유림에서 향사를 지낸다오. 서원 모습은 완전히 갖추어졌으나 사유를 기록한 돌이 빠졌었네. 새 선생의 학득과 서원 창건 경위를 모두 다 포괄하여 새겼다오. 서원에 오는 모든 분들이여 새 선생의 학득 흠모하여 높이고 배우소서. 사람으로서 윤리가 없다면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리요. 이민년 2022년 7월 9일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문화박사 김혜허근수는 상가 짓는다. 화산서원 묘정비 건립추진위원회. 우리 문중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잠깐 화산서원의 이 건물과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산문을 들었으면 외산문이 있는데 외산문액은 신원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면이 화산서원 강당으로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입니다. 저기 왼편에 있는 모의제는 재물을 준비하고 유생들이 심신을 단련하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괭회당은 유생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화산성 강당 뒷문에 내산문이 있습니다. 태극문이. 내산문을 열고 보면은 상현사 사당이 있습니다. 상현사에 세 분 어르신들이 입회가 봉헌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념 행사가 마치고 나면은 안내도 해드리겠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참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묘정비 제막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공연으로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공연을 해주실 분은 우리 문중의 가수입니다. 함양에 잘나가는 가수 임순남 씨와 진주 국악진흥회 전통 국악을 연구하는 단체로서 각 학교라든지 단체의 국악 강습을 통해서 국악을 전수하고 여러 행사에 국악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진주의 유명한 국악인들이 오셨습니다. 국악인들 순서는 부채춤, 우리 한국무용의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알리는 전통 당위와 족두리를 쓰고 화려한 부채로 여러가지 꽃모양을 만드는 아름다운 춤입니다. 이것은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춤입니다. 또 민요는 노들강변과 신고타령, 태평가 4명이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춤사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전체가 창고타령, 양산도, 진도와리랑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마지막으로 폐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문중의 임순남 가수님께서 노래 한 곡을 해주시겠습니다. 큐 세바이. 감사합니다. 우리 가사선 힘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금령의 노래방에 28810 그 다음에 황혼도 두 곡이 다 금령에 실려 있습니다. 노래방 가시면 많이 불러주시고요. 자, 함께 나오면 제 노래 한 곡 들리도록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라면 깨닫을 수
이제 와서 우리 분야라고. 와, 아침에 한 10시 넘은 출발했어요. 이
Thank you.
여러분.